사실 전국 팔도를 다니시느라고 좀 굉장히 바쁘시다고 그래요. 네, 좀 젊은 분들이 요즘 말하기를 힘들어하신다고 해서. 아, 맞아요. 저는 사실 놀랐는데 소통에 관해서 강연을 듣고 싶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전국에 다양하게 계신 줄 몰랐어요. 아, 근데 요즘 그 이 화두가 소통이 그런 네. 화두 중에 하나예요. 네. 말하기를 너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 근데 진짜 맞아요. 네, 요즘 그 콜포비아라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도 전화로 말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맞아요. 이렇게 아~ 고백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아니, 이게 아이유 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왜냐하면 이제 텍스트로 문자로 좀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아 우리가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고 각자 SNS를 하고 이건 남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통의 도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소통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 아이러니는 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태어나서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어떤 강연인지를 뭐 살짝 강연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강연을 좀 하시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부터 어르신들 강의까지 다 다니게 되고 네네. 직장 내에서도 특히 요즘 젊은 세대와 선배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직장 내에서 회식을 할 때 말이죠. 네네. 이건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이번 주 금요일에 회식인데 메뉴가 오딱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들 오딱 검색해보고 오치 오르는 건 아니까 오딱이 어떤 그렇죠. 건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회식을 앞두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는 메뉴고 그런데 사장님은 좋은 걸 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보양식으로 좀 그렇죠. 많이 먹죠. 그러니까 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나는 보양식을 사주고 싶어라고 오딱이라는 메뉴를 결정하셨는데 직원들은 오딱이 뭐지? 오딱을 먹어본 사람 있나? 계속 검색하느라고 일을 못했대. 오딱 다 검색하느라고. 우리가 회식은 왜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지. 분위기 좋아지려고. 예, 그렇죠. 일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근데 회식 메뉴가 결정되는 순간 일하는 데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회식 메뉴는 무조건 직원들에게 맡기셔라. 한 끼는 다른 걸 좀 드셔보셔라, 대표님이. 근데 회식 자체가 주는 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에. 진짜 예전에 이제 회식 가면 으쌰, 으쌰, 으쌰. 예. 아까요? 한번 시작. 으쌰, 으쌰, 으쌰. 예전에 막 진짜 그랬는데 요즘은 좀 뭐 회식을 좀 그렇게는 좀 잘 안 하긴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선배님은 회식 즐겨 하십니까? 네, 회식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30대까지만 즐거웠던 것 같아요. 40대가 되면 그냥 카드를 주고 집에 가야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잘 봐야 돼. 왜냐면 매번 카드만 좀 더 성의 없어 보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보면서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냥 제가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두 분이. 그리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좀 편안함을 유지하시는지가 좀. 저는 사실 오늘 오면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큰자기님한테. 뭘요?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야기를 끌어내세요? 아 근데 뭐 제가 저기 금이 누나 나오셨는데 제일 진짜 그런 그 대명사격인 네네. 우리 저 금이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뭐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좀. 아니 저 궁금했어요. 아 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예전부터 아 내가 들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하기 힘든 예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다 느낄 수 있는 질문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아마 굳이 얘기를 하자면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도요. 꼭 우리가 MC라고 해서 그분이 불편한 어떤 얘기까지 무조건 끌어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그걸 시청자들이 보고 이해하실 수 있다. 야 어떻게 그 진행 능력을 좀 키우셨는지 네네. 좀 배우고 싶어요, 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작은 자기님을 오래전부터 봐온 그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맞아요.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리고 사실 이제 큰자기님은 전반적으로 대본을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쭉 훑어보고 머릿속에 흐름을 넣고 계실 거예요. 에이. 그런데 작은 자기님은 흐름을 넣지 않고 다음 질문을 넣으실 것 같아요. 어쩌!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건 이제 누님을 만나니까 이제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데 아, 이제 드셔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뭐 드셨어요? 하면서 이미 다음 질문을 그쵸? 언제 해야 되지가 저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 안 그러면 무너지니까.
근데 오히려 얘기를 들으면 질문할 게 생각이 나요. 오히려. 미역국을 네. 드셨다고 하면 아 오늘 혹시 생일이세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안 들으면 이 사람이 생일이라는 오늘만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와 오늘 너무 좋은데요? 야 금희 누나가 1차 강사예요. 개인적으로 좀 과외를, 진행 1차 강사야. 과외를 좀 받아보고 싶죠. 언제든지 네.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으면. 아 근데 진짜 아 그렇구나. 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를 꽤 오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녁 시간대다 보니 약간 사람들이 이제 모두 전환이 되는 시기예요. 직장인이었다가 이제는 그냥 나로 돌아오는 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해가 지면서 지죠. 사람이 약간 좀 뭉클해지고 이런 맞아요. 순간이잖아요. 감성적이어지죠. 그래서 고민 사연이나 아니면 좀 한탄 내지는 걱정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오는데 싱글 대디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아빠가 사연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저는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열심히 잘 키우고 싶었는데 오늘 낮에 아이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부렸다고 학교를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 생일인데 원래는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이랑 미역국 끓여서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속상하고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닌가 보다 아니면 나 혼자 키워서 부족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집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서 방송을 듣다가 사연을 보냅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가 태어나셨으니까 사랑하는 아들도 태어난 거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아빠인 이유. 저는 이미 하나는 알겠어요. 보통 그런 연락을 받으면 바로 아들한테 그쵸. 왜 그랬는지 뭐 알아본다든지 무슨 일이냐 도대체 바로 그랬을 텐데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고민을 그렇죠. 하시잖아요. 배려를 해주시는 좋은 아빠입니다. 아 맞네. 저는 한 가지는 찾았으니까요. 나머지 두 가지는 스스로 찾으세요. 되도록이면 오늘이 가기 전에 그리고 빨리 들어가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야 이거 뭐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야. 우리 조셉 같으면 아버지 예. 파이팅입니다. 예, 예. 자, 음악 틀어드릴게요. 좀. 자,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아드님과 함께 릴스 한번 찍어보세요. 자, 렛츠고 파이팅! 이런 위로도 좋아요. 그럼요. 렛츠고 파이팅! 저였다면 이 대답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이건 진짜 이금희 누나니까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는 순간 그 아버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또 싹 좀 가라앉으시면서 힘이 나시겠어요.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라디오 DJ석에 앉아서 할 일은 그건 것 같아요. 도움이 된다면 아니, 근데 좋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금희 선배님께 사연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니까. 사실 오늘 여기 이곳에도 한 통의 좀 사연이 좀 도착을 했다고 해요. 요걸 한번 좀 예. 엽서가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죠. 요거를 한번 좀 직접 한번 예. 직접 한번 좀 읽어 주세요. 네, 네. 글씨를 정말 예쁘게 쓰는 분이시네요. 요즘 이렇게 글씨 잘 쓰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마음이 정말 예쁜 분인 것 같아요. 아, 벌써 예. 달라요. 엽서가 오랜만에 와서 읽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유독 따뜻한 아침 햇살이 저를 반겨주는 오늘이네요.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누나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떤 날은 함께 웃고 어떤 날은 함께 울기도 하는 하루하루를 그래도 신나게 살아가고 있는 마포에 사는 42살 4호선 2번 출구 조세호라고 합니다. 누나라고 해도 될지 조심스럽지만 오늘은 용기 내어 누나라고 해보고 싶어요. 요즘 제게는 약간의 고민이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누구보다 관심받기 좋아하는 저는 사람들과도 어울리길 좋아하다 보니 그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예스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응해줬을 때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지만 가끔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한 번쯤의 거절은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혹은 나란 사람을 다시는 찾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힘에 부치지만 다시 예스맨이 되기도 하네요. 누나는 어떠실까 궁금해요. 항상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누나도 거절을 하실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고요.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은 저 괜찮은 건지 그리고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거절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네요. 아직은 어른이라기에는 조금 더 소년에 가까운 세호가 금이 누나에게. 네. 아, 잘 쓰셨네. 아, 네. 정말 잘 쓰셨어요. 잘 썼죠. 정말 네. 잘 쓰셨어요. 잘 썼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병에 저도 한때 걸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기술적인 거절을 하는 편이에요. 네. 하나는 시차를 두고 거절을 해요. 전화로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바로 거절을 하면 뭐야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죠, 이럴 그렇죠, 수 있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말씀드리면 될까요? 시간을 벌어요. 네네. 보통 그러면 다음 날까지 연락해달라고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다음 날 오전 11시 정도 이제 아침 업무 어느 정도 하고 점심 먹으러 가기 직전 이런 정도의 시간에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어제 제안해 주신 내용 검토해보았는데 일정이 맞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 또 뵙도록 해요. 그 행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아, 이게 아이고 거절의 정석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이런 분들이 저도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그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근데 죄송한데 그렇게 단절될 관계라면 지금 단절됩니다. 저도 요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단절될 관계라면은 지금 단절되는 게 나아요. 아, 그러니까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네가 감당하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지인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좀 하죠. 그렇죠. 예, 걱정이 그러니까 좀 되기도 지금 돼요. 받아들이는 부탁의 절반만 받아들여. 아, 네. 제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니면 전화를 나한테 넘겨요. 내가 거절을 해줄게요. 그러면 또 분명히 저한테 수수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예. 건당 200원씩만 줘요. 예, 예, 예. 거절 못 하실 것 같은데. 아, 저는 근데 저도 참 거절 못하는 성격이긴 한데 이 또 방송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상대방과의 관계가 오히려 오래 유지가 된다.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빨리 얘기해 주자. 그래서 저는 결정을 되도록이면 좀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똑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 부탁을 내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 사람 좀 그러네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오히려 그런 관계는 지금 끝내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좀 거절을 하는 편입니다. 아,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거절이 한 번 있긴 하거든요. 제가 약간 조금 스스로도 좀 그냥 좀 화가 났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저도 이제 뭐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어느 분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시는 거여서 그분과의 식사는 제가 이제 오케이.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날 누가 오냐면요 하면서 제가 모르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딱 하시기 시작하는데 평소였으면은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미 저도 뭐 다른 것 때문에 저 죄송한데 이제 대표님하고 식사는 오케이지만 새로운 분들까지 오시면 저는 그거는 좀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분들과의 식사는 조금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 세호 씨 되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이분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길래 제가 저도 모르게 저 근데 죄송한데 제가 그분들을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서 그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이 약속은 제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끊었어요. 그래서 끊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이분 괜히 상처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잘했는데. 근데 잘하... 잘했죠. 잘했지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내 감정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아... 감정을 뒤로 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 이렇게 착한 분들이요. 10번 참았다 한번 터뜨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번 참지 마시고요. 내 감정의 단계를 한번 매겨보세요. 뭐냐면 내 감정 속에 빠져있으면 나는 경기장의 선수예요. 근데 내 감정에 점수를 매기면 나는 심판이 되니까 경기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내 감정이 0부터 7까지 있어요. 그러면 아 지금 내가 화가 올라온다. 1, 2, 한 단계를 매겨보세요. 그 순간 내가 내 감정으로부터 좀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좀 전환하고 내 기분이 좀 가라앉고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시간을 번 후에 다시 통화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3이나 4 정도에서 얘기가 오갈 수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6 정도까지 가신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7 직전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분은 그 거절이 아니라 태도의 기분이 나빠지시거든요. 거기서 오늘 좀 힘듦이 있었는데 오늘 너무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감정의 단계를 한번 매겨보세요. 아, 네. 자, 감정의 단계를 매기자. 아, 감사합니다. 예, 금이 누나가 얘기하시는 우리 관계에서의 꿀팁. 예, 오늘 또 한번 몇 개를. 오늘 굉장히 좀 그런 거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한꺼번에 되겠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런, 너무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학생분들이 털어놓는 고민은 뭐가 좀 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2000
2005년부터 티타임을 했는데요. 2010년대 중반까지는 연애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부터 바뀌어요. 모두가 직업, 취업, 그러니까. 진로. 맞아요. 그 어느 정도냐면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만난 학생이 있었는데 입학하고 한 달 됐어요. 그래요. 4월 초에 만났는데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해요. 선배님,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야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그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한 달 된 학생이 벌써 취업 걱정을 하면서 4년 후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 문턱 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대학의 문턱만 넘으면 돼. 대학 때는 취업의 문턱만 넘으면 돼. 취업만 하면 돼. 문턱만 넘으면 돼. 근데 요즘 문턱만 넘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문턱을 넘어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런 사람한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취업을 준비하지 이렇게 만들거든요. 다시 운동화 끈을 매 이렇게 만드는 게 요즘 사회거든요. 그걸 어른의 시각으로 보시거나 어른 세대의 경험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게 사람마다 한계가 있는데 연애라든가 기타의 다른 것에 쓸 에너지나 여력이 말 그대로 없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은 이런 거예요. 저희 때는 시험 어땠어? 망쳤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죠. 중간고사 망쳤어. 근데 망친 건 예전에 그 전영록 선배님이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렇죠. 망친 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망쳤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망했어. 아 망했어 많이 해. 네, 맞아요. 다 망했어라고 하는데요. 자, 망한 건 우리가 사업이 망하다. 복구가 불가능하다 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중간고사 한번 잘못 본 건 인생에 그렇게까지 큰 일은 아니고 기말고사에 좀 더 보완을 하거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심정적으로 벌써 시험 한번 잘못 보는 게 망했다. 망했다.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 망했다로 직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시간은 금이다라는 얘기가 다. 네, 시간은 금이다. 여기네요. 함께 보낸 오늘의 네. 시간은 금이다. 진짜 금이다. 오늘 좋다. 여기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금이다. 예. 예. 그래서 저희 로고송 중에 하나가 이금이 순간. 이금 여기. 지금 금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혹시 그 오늘을 산다는 건 뭡니까? 오늘을 산다는 건 지금의 나에 충실한 것. 우리가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의 나를 산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움직이세요. 그냥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맞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보통 괴롭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일어나서 청소를 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 샤워를 하게 되고 딱 나왔을 때 깨끗해진 내 방을 보면 기분이 좀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의 나를 산다는 것, 지금의 나를 산다는 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